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아요. 뭐냐니까 일단 여기 MIT 대학의 스크래치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왔었죠, 그죠?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스크래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왜 회원 가입을 하면 좋으냐니까 이 스크래치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차차 알아보면 되겠죠? 차차 알아보긴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스크래치 프로그램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어린이가 보고 또 참조해서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도 다른 친구들이 만든 것을 보고 또 수정해서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치 가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크래치 가입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에 있죠? 그런 다음에 똑같습니다. 사용자 이름 입력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피터예요. 주피터.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실명은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써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가게 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인하면 되겠죠. 로그인해서 자기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이 다 영어로만 나온다 그러면은 밑에 여기서 한국으로 변경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메뉴들이 다 한글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인 됐죠? 로그인 되었으면은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실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지금 다 메뉴들이 한글로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은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곧 우리가 이걸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로 다 바꿀 거예요. 왜 영어로 바꾸느냐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컴퓨터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었죠. 얘한테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시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클릭했을 때 움직여라 혹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움직여라. 그죠? 얼마만큼 움직여라 혹은 얼마만큼 뭐 회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50만큼 움직이고 또 15도만큼 돌아라. 한번 해볼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도는 거죠. 뱅글뱅글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죠? 지금 선생님이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상한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고 있지만은 아쉽게도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한국이 아니라 저 미국, 영국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얘네들이 쓰는 말이 한국어는 외국어예요. 얘들한테는 영어가 얘들의 모국어, 어머니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대상에게 뭔가 조금 더 복잡한 동작을 진행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해서 영어로서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를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메뉴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네 메뉴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우리가 코딩 얘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로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